동갑내기 부부에게 찾아온 선물. 아우. 정말 좋았죠. 정말 정말 행복했죠. 그리고 처음에 이란성 쌍둥이도 좋다 생각했는데 일란성 쌍둥이라고 하니까 더 좋았죠. 그냥 더 특별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와, 똑같이 생겼어요. 둘이기에 행복도 기쁨도 두 배였습니다. 즐거웠어요. 뭐 힘든 것도 엄청 힘들었는데 대신 좋은 기억도 진짜 엄청 많고 항상 똑같은 거 두 개씩 다 준비하고 유모차도 쌍둥이 유모차. 그런데 아프다고도 못 해먹고 좋았네. 의사는 몰랐대요. 이때 알았으면 애를 더 살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사과하지 마세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직도 제 앞에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한 아이의 시간이 멈춰버렸습니다. 이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있습니다. 이 옷이 애들이 제일 잘 입었던 옷이라가지고. 아유, 어떡해. 유리미와 함께한 수많은 기억들을 이제는 가슴 속에 담아둬야 합니다. 종류별로 되게 많았어요. 모든 일이 시작된 건 지난 3월. 원래는 괜찮았는데 목에 좀 침묵 소리가 나면서 목이 좀 아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9일 날 PCR 검사를 하고 10일 오전에 이제 양성 판정이 받아서 3월 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첫째 유리미. 아이고. 새벽에 이제 확실히 유리미가 더 상태가 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잠도 잘 못 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빠가 안 되겠다, 우리 응급실 가서 거기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자 해서 이제 119에 신고하고 응급차가 와서 제주대학병원 응급실로 가게 된 거예요. 12개월 유리미에게 큰 문제가 있진 않을까 초조하게 진료를 기다렸습니다. 아이가 아프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애가 타죠. 애가 탑니다, 진짜로. 그런 엄마의 마음을 아는지 씩씩하게 버텨주었다는 유림이. 의사가 왔는데 그 의사는 지금 뭐 폐 상태는 나쁘지 괜찮고 목만 살짝 부어 있는 상태니까 그냥 뭐 있어도 괜찮다. 더 있다가 상황을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의사는 가셨고. 다행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사의 말. 유림의 상태도 점차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뭐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이제 한시름 놓아도 되겠네요. 그런데 불과 3시간 후 갑자기 정신을 잃은 유림이. 어? 내가 갑자기 진짜 그냥 푹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숨을 잘 못 쉬어. 처음에 숨을 잘 못 쉬었어요. 숨을 잘 못 쉬더니 이제 눈에 초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도 엄청 파래지고. 아이고. 와, 그래서 이거 진짜 어떡하지 하다가. 순식간에 악화된 유리미의 상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유리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아이고, 참. 유리미의 사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심근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심근염이 온 것 같다. 아, 이 코로나가 이렇게 무서운 거였구나. 너무 자책하고 있었죠. 제가 애한테 코로나를 옮겨준 거라니까. 그렇게 한순간에 아이를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아유, 세상에. 아유. 그런데 일주일 후 병원으로부터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초면에 전화드렸는데요. 저는 제주대학교병원 더흥동 간호과장입니다. 우리 보호자분께 조금 전해야 될 내용 부분들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님께서 병원에 이제 나와주실 수 있는지. 다시 말씀해 주세요. 무슨 말이야, 그게?
이후 병원 관계자들에게 듣게 된 말은 충격이었습니다. 저희가 환자 사망 후에 진료 기록을 검토하던 중에 뒤늦게 용의성 투약 문제가 있는 걸 확인을 해가지고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요. 투약이요? 의료 사고가 있었던 건가요? 도대체 그날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유리미가 사망했던 그때로 시간을 되돌려 봐야겠습니다. 유리미에게 이상 증세가 생기기 15분 전. 그 5시 반에 그때가 그 뭐냐 환자들 석식 들어오는 시간인데 또 그 약 환자들 약 먹으라고 약도 주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때 아마 간호사가 들어와서 저희한테 주사를 놨는데 저는 주사를 놓은지도 몰랐어요. 그냥 조사놓고 휙 간 것 같아요. 오후 5시 30분 유리미는 의문의 주사를 맞았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주사를 맞은 걸까요? 그리고 불과 15분 후 정신을 잃었습니다. 유리미에게 투약된 문제의 약물. 에피네프린이 보통 호흡기 치료용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5시 반 호흡기 치료용으로 준비된 에피네프린이 하나의 그 정맥 주사 단위에서 기관지 확장과 심정지 시 심박수 증가 목적으로 사용되는 고위험 약물 에피네프린. 아니. 호흡기로 들이마셔야 하는 약물이 정맥 주사를 통해 몸속으로 직접 투약됐다는 겁니다. 아유, 세상에. 일반적으로는 몸무게당 10 마이크로그램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즉, 미리그램으로 따지면 0.01 미리그램. 10kg로 가정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0.1 미리그램이 이제 정맥으로 투여할 때 권장되는 용량이기 때문에 50회 정도가 되겠죠. 아이고! 50배가 들어갔다고 하면 사실 뭐 좀 상상하거나 예상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준치에 무려 50배에 달하는 약물은 12개월 유리미가 감당하기엔 너무 가혹했습니다. 이제 막 입을 떼기 시작했던 유리미. 엄마, 아빠. 아이고. 아빠. 이제 좀 공활이 하기 시작해서 엄마, 엄마라는 말을, 아빠라는 말을. 아이고, 참. 이제야 막 들을 때였어. 너무 아프다고 말하고 싶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본인의 실수로 무슨 약물인지 모른 채 주사를 놓았다는 간호사. 충격도 잠시 더 믿기 힘든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상황이 끝날 때까지 계속 모르고 의료진은 어느 건도 보고를 받지 못하셨다는 말씀하셨는데. 의사분은 되게 떳떳하셨어요. 진짜 되게 떳떳하게 난 모른다. 의사분들은 그냥 우린 정말 몰랐고 할 만큼 했다. 근데 간호사가 잘못한 걸 어쩌느냐. 약간 그런 답변이었죠. 오후 5시 45분 투약 사고 후 숨을 쉬지 못하는 유리미. 1분 1초가 급했습니다. 지금 그때야 간호사들이 우르르 온 거죠. 저희의 상태 보려고. 산소포화도 측정 기계 가져와서 손에 꼭 꼽았는데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계 가지고 계속 손에 꽂았다가 다리에 꽂았다가 귀에 꽂았다가 그것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숨이 나오고 있는데. 아, 시간은 계속 가는데. 장비 고장과 의료진의 잇따른 실수로 자꾸만 늦어졌다는 응급처치. 아유. 결국 장비가 마련된 다른 병동으로 옮겨야만 했는데요. 6시 25분 담당 의사가 도착했습니다. 폐가 갑자기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애기가 이렇게 갑자기
안 좋아지는 경우가 거의 드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옮기고 나서 그럼 했던 처치들은 어떻게 보면 의사 선생님이 이 투약 실수를 모르고 네, 했던 그 호흡에 대한 호흡에 대한 처치 네, 그 후두염에 대한 처치를 했을 거예요. 아마 몰랐으면. 의료진이 유리미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처치를 했다는 것. 만약에 알았더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대체 왜 의사는 투약이 잘못된 사실을 몰랐던 걸까? 그러게요. 유리미에게 이상 증세가 나타난 직후 해당 간호사는 곧바로 자신의 투약 실수를 알아차렸습니다. 곧이어 그날 병동에 있던 간호사 중 6명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6명이 알고 있었다고요? 근데 왜 아무도 저한테 말을 안 한 거예요? 저 얘를 그래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알고 있었는데 그 간호사들은 알고 있었는데 왜 진짜 왜 숨겼을까요? 왜? 당시 모든 보고를 받은 한 사람, 바로 간호 책임자인 수간호사였습니다. 하지만 끝내 의사에게 투약 사고 사실을 전하지 않은 수간호사. 유리미가 생사를 오갈 때도 그녀의 입은 굳게 닫혀 있었는데요. 아니, 왜 말을 안 했던 거예요? 아니, 참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숨겨둔 진실이 밝혀진 건 유리미가 사망한 지 이틀이 지난 후. 그녀는 대체 왜 침묵했던 걸까? 이해가 안 되네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 간호사가 너무 죄책감에 나쁜 시절이고 너무 그런 상황을 가져주고 그걸 덮으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간호사 보호해 주려고? 일부 장애인 표정이 후배 간호사를 걱정하느라 정작 위급한 아이를 외면한 수간호사. 그렇게 모두의 침묵 속에서 유리미는 떠났습니다. 키키 사랑해요. 키키와 잘 가요. 빠이빠이. 빠이빠이도 할 거야. 빠이빠이. 키키 안녕해줬어. 고마워. 12개월. 유리미가 머물다 간 짧은 시간. 남겨진 쌍둥이 동생 효리미를 보면 깊은 그리움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러서 있잖아요. 를 보면 유리미가 계속 생각이 나요. 언니 유리미와 동생 효리미. 둘은 언제 어디서나 함께였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친구이자 자매로 함께 살아가길 바랐는데요. 제 얼굴 보지도 못하고 계속 두리번거려. 그리고 유리미를 찾는 거예요, 계속. 나 놀아주고 싶은데 저희도 놀아주는 법을 모르겠더라고요. 쌍둥이 키우다가 효리미는 이제 유리미 없이 혼자 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과연 언제쯤이면 유리미 없는 일상이 익숙해질 수 있을까요? 지난 4월 28일 의료진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족분들에게 너무 큰 상처와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이에 제주학교 병원은 향후 진행되는 경찰 조사에 성심성의를 다해 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투약에 오류가 있다고 말하고 나서 의무교육제를 진짜 미친 듯이 왔어요. 근데 진짜 여기저기 물어보고 했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무슨 약을 잘못 넣는지 안 나와 있는 거예요. 네? 병원으로부터 받은 의무 기록지를 꼼꼼히 살펴봤다는 부부. 하지만 이상하게도 투약 실수와 관련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는데요.
그냥 완벽했어요. 14일 거는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하나도 없어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 제가 안 받은 기록지가 있는 걸 알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전동 기록지가 있었어요. 환자가 이 병동 이동할 때 작성하는 기록지를 전동 기록지라고 합니다. 그 안에는 숨겨진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리미가 의식을 잃었던 11일 오후 6시 58분 투약 실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2시간 뒤 해당 의무 기록에서 에피네프린 처방 내용이 사라집니다. 이거 삭제해버렸네? 아... 뒤이어 유리미가 사망한 12일 투약 내용을 적었던 부분 전체가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야, 아이고 뭐야? 야. 누가 어떤 이유로 유림이 죽음에 얽힌 의료 기록을 조작한 것일까? 그때는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저 달래주시고 막 그 짐 다 챙겨다 주시고 계속 위로해 주시고 하니까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담당 간호사가 전동 기록지를 삭제했어요. 해당 병원에서 작성한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의무 기록 삭제를 지시한 이는 수간호사. 야. 수간호사는 지금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응? 기록 은폐를 두고 여러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 야. 병원 측의 입장을 들어봐야겠습니다. 저희 MBC 실화 탐사대라는 방송에서 나왔거든요. 그 경찰 조사 중인 상황이거든요. 네네. 저희는 그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가족분에 대한 입장 표명은 그때 했던 기자회견이 끝인 건가요? 제가 공식적으로 뭔가 하나하나에 대해서 각 언론사마다 이렇게 사실을 다 못하고요. 일단은 답변드릴 수 있는 거는 모든 과정들이 지금 경찰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간호사와 수간호사님. 간호사님 병원에 안 계신가요? 네, 그쪽으로. 사직을? 사직은 처리할 수 없죠. 병가로 병원 내부 조사에 참여했던 간호과장은 뭔가를 알고 있을까? 전동기록지를 수정한 문제가 있던데 그거에 대해서는 간호과장님은 전혀 모르는 일이신가요? 네, 전혀 몰랐어요. 전동기록지 수정은 누가 지시한 건가요? 지시한 사람 없어요. 담당 간호사가 했죠. 응? 아, 간호사님께서 수정하셨다는 네. 말씀이시죠? 의료진의 본인의 의지로 직접 수정을 했단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가. 제가 조사한 걸로는 수간호사가 지시하라고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거는 수사에서 밝혀질 겁니다. 취재 도중 유림이 가족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올해 6살이 된 민호. 하지만 아빠의 눈에 민호는 여전히 19개월입니다. 저도 똑같은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그 기사를 저희가 이제 그냥 가볍게 볼 수가 없었고 도와드리고 싶어서 일단은 연락을 드리게 됐고요. 네. 유리미의 소식을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는 민호 아버지. 아, 유리미와 같은 사고를 겪은 건가요? 민호가 19개월이던 4년 전 고열로 병원을 찾은 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투약된 약물은 에피네프린 5mg. 민호는 곧바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똑같은 약물이네요. 똑같네요. 결국 뇌손상을 입고 전신마비 진단을 받은 민호.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혼자서 몸을 가눌 수조차 없는데요. 아이고. 인식 기능을 잃어버린 민호에게 유일하게 남은 감각은 청각. 이제 입으로 그 무엇도 씹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평생 이 관에 의지해 영양분을 섭취하며 살아가야 하는데요. 민호의 삶을 바꿔놓은 그 사고가 또다시 반복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돕는다는 것은 약간 좀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왜 옛날에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공론화시키거나 아이고 뭔가 이 약물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나 어떤 이런 게 있었다면 유림이가 잠깐 소식이 없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아버님께 좀 죄송하다. 안타까운 의료사고는 비단 이 병원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안전수칙은 있지만 한순간의 작은 실수나 부주의로도 투약사고가 반복되는 상황. 소중한 생명을 지킬 책임을 단지 개인의 노력에 맡겨도 되는 걸까? 주사기는 똑같이 누가 봐도 혼란스럽고 헷갈릴 수 있게 만들어 놓고는 네가 알아서 철저히 잘해야 된다라고 하자면은 1,000명 가운데 999명은 잘하겠지만 한 명은 깜빡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렇죠. 의료사고가 나는 거죠. 뭐. 주사기를 이렇게 색깔을 달리하거나 이렇게 라벨링을 붙여서 형태를 사용하는 방법도 일선 임상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데 아마도 이 모양 자체를 달리해서 요철 형태로 투입구와 똑같이 맞지 않으면 아예 주사를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 있다라면 아예 다른 경로로 투여가 되는 걸 아예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도 있을 겁니다.